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SVB은행의 인수권을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지역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165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21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수 계약으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 지점 17곳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SVB 파산 사태는 지난 2008년 이후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국 은행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파산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으로 SVB의 총 자산은 약 1,670억 달러, 그리고 예금은 1,1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SVB 자체 자산도 72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감안했을 때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은 SVB를 75%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인수를 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은 지난 2009년경에도 노스캐롤라주 소재의 중소은행을 20곳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때문에 이번 인수 소식에도 퍼스트 시티즌스의 은행은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지역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개장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도이치뱅크 소식을 볼 텐데요. JP모건이 도이치뱅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도이치뱅크의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오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DS 채권은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 상품인데요.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리스크가 확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JP모건은 도이치뱅크의 CDS 채권 프리미엄이 오르게 된 이후에는 별다른 촉매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채권과 외환 상품 수익이 전 세계 5위에 들었다면서 거래 상대나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 시장이 불안한 만큼 이렇게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JP모건의 이 같은 분석으로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소식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과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중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중고차 평균 가격이 지난 4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만 9%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따라옵니다. 이번 3월에 미국의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은 2만 6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최고치였던 2만 8천 달러보다는 내려왔지만 2년 전인 2만 2천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2월 중고차 도매 가격은 1월보다 4.3%가 올랐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중고차 재고도 지난해보다 21%가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26년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중고차 재고량이 평년 기준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 중고차 가격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핀터레스트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올리고 목표 주가는 3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27%의 상승 여력을 내다본 수준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광고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UBS는 핀터레스트의 새로운 CEO인 이 빌 레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대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 광고주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를 덕분으로 핀터레스트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UBS가 호평을 내놓으면서 간밤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2%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35명의 분석가 가운데 적극 매수 의견이 3명, 그리고 매수 의견이 9명이고요. 보유 의견이 22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8.9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